안녕하세요.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 강인숙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곳인데요. 경복궁이 발 아래 내려다 보일 정도로 높은 지대입니다. 지금 이곳은 2005년까지 청운 시민 아파트가 있던 장소입니다. 청운 시민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도 가압장이 있던 곳인데요. 수도 가압장 시설이 아파트 철거와 함께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공원화와 그리고 이곳 윤동주 문학관이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대학교 4학년 때 종로구 누상동에서 하숙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 이곳에 윤동주 문학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윤동주 문학관의 제1전시실 시인체입니다. 시인체는 시인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의 가족, 시인의 작품,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즐겨 읽었던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지금의 중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명동소학교, 광명중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되었고, 1945년 2월 16일 독립을 반년 남겨놓고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 재학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퇴한 후 광명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셨습니다. 광명중학교의 교문을 바라보며 느낀 심정을 시로 남기셨습니다. 두 돌기둥은 광명중학교의 교문을 이야기하고, 오색기는 만주국기, 그리고 태양기는 일본 국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시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인의 육필 원고입니다. 시인이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서시를 포함하여 19편의 시를 묶어 시집을 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때라 시인의 지도교수 이양하 교수는 조선어로 시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조언을 하였고, 실제 300원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내지 못한 시인은 손수 자필로 세 부의 원고를 씁니다. 한 부는 지도교수 이양하에게, 그리고 한 부는 후배 정병우, 그리고 한 부는 시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는 이 육필 원고는 그중 유일하게 남은 정병욱이 가지고 있던 육필 원고입니다. 참회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창씨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윤동주는 히라누마라고 창씨를 하게 됩니다. 창씨하기 5일 전 참담했던 고뇌의 흔적들이 이 작품 여백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시인은 유학 중 편지와 함께 작품을 써서 친구 강처중에게 보냅니다. 친구 강처중은 이렇게 윤동주가 보내온 작품을 잘 보관했고 유고집이 나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윤동주가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후 용정에 있는 고향
동산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묘비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1941년 대학교 4학년 졸업 당시에 6필 시집을 발행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안 가족은 묘비명에 시인이라고 새겼습니다. 시인이 즐겨 읽던 책들의 표지를 전시했습니다. 시인은 무서운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교복 안감을 살 돈으로 책을 사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시집은 백석의 사슴 시집입니다. 당시 윤동주는 20살이었는데요. 백부 한정부로 나온 사슴 시집을 살 수 없게 되자 도서관에서 직접 시집을 빌려 손으로 필사를 하고 제본을 해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제2 전시실 열린 우물 공간입니다. 두 개의 물탱크 중 첫 번째 물탱크의 천장을 걷어내 하늘을 보이게 만든 바로 열린 우물 공간입니다. 시인의 시 속에 나오는 하늘, 바람,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벽을 보시면 물탱크로 사용했을 때의 물때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전시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 닫힌 우물입니다. 이곳 닫힌 우물은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후곡과 형무소를 형상화하여 만든 곳입니다. 두 번째 물탱크를 그대로 활용한 공간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11분의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